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판매 물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억짜리 17성의 매획 힘힘 30억에 사서 35억에 하나가 판매가 되었고요. 이거는 아마 28억 주고 매획 덱스 올스텟 18%였던 것 같은데 28억에 사서 33억에 팔림 당했고요. 자, 그리고 스케이퍼 케이프 뽑아서 다 팔고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대강 노작값 한 1억 나오겠네. 그리고 43억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아이템은 33억 3천만원에 힘 30%에 1.5줄짜리 한번 볼까요? 그럼 차라리 나도 차라리 기억이 안 나네. 나이트 숄더 이 아이템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제가 33억 30%에 1.5줄에 이 아이템을 사서 43억에 금방 팔렸어요. 3일만에 팔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캐릭터의 금액은 11억 정도, 111억 정도 큰 것만 따졌을 때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아이템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지요. 자, 바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 여기도 잡동사니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1000만원짜리 가다가 아울스 그린 팬터트 23억 5천에 판매를 하고요. 23.5. 111 플러스 23.5. 그리고 리벤지 가제를 2억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애잠을 오지게 팔았습니다. 애잠이 값 하면은 한 60개, 50개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럼 대략 한 7억, 8억 정도 될까요? 그렇고. 아울스 그린 팬더트가 두 개가 팔립니다. 여기서 23.5에다가 한 잠깐만요. 111 플러스 다시 111 플러스 2 플러스 23.5 플러스 23.5 플러스 금빛 각인도 다 팔았고 또 없나요? 팔린 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캔리버 물방울솥 34억 3천. 그럼 대강 합쳐서 200억 이상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아니 200억 이상, 최소 200억 이상이고 사실상 한 다 잡동사니 합치면 한 2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키엔리버 물방울솥 사실 사재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느낌대로 샀는데 잘 팔려가지고. 자, 시세가 지금 1800이죠 그죠? 최저가가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가. 시세 보기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세 보기에 제가 산 아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1750 최저가에 300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스타포스 이벤트를 하니까 혹시 도전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때 한번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1750에 사봤는데 이게 갑자기 2350에 팔려버리는 바람에 6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남기죠. 그럼 여기에 수수료가 3% 들어가니까 그래도 대강 500씩 하면은 거의 한 8억 정도 남는 거죠. 야, 7, 8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기 전에 요새 좀 사재기 같은 거 좀 하고 있는데, 자, 보이시면은 저는 이제 데미지 스킨을 좀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약간 투자적인 느낌으로 한 5개 정도 좀 사놨고, 익세플러전 기본 데미지 메이플 스토리체 사놨고요. 루타비스 럭키 158개가 있는데 이 158개는 개당 요새 1000만원 이하로 샀었다가 요새는 한 800 이하 정도로 좀 사고 있는데 잘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루타비스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한 2, 3천짜리는 2천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산 건데 이거는 1년짜리 장사라서 돈이 묵혀있는 거지 사실상.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그렇구요. 그 다음에는 악공 같은 경우는 아마 5,500 이하로 샀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도 한 6,000 이상은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꽤 나가죠. 5,500 이하로 막 4,500, 5,000 이렇게 막 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력 스콜은 1,500 이하 정도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보니까 한 2,000 이상은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어 액세서리 공격력이 112장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0 이하로 샀다가 400 이하로 샀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아마 좀 나갈 거야. 이건 한번 볼까. 액세서리 공격력이 480 정도 하네요. 아 최저가 480만원 정도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치고 올라갈 기세가 좀 보입니다. 그래도 한 400, 500까지는 좀 움직이네요. 보니까 한 600대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마력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막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샀을 때는 한 70만 이렇게도 샀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아 비슷하네요. 그래도 비쌀 때는 한 200까지 올라가던데 좀 나왔나보다. 제일 비쌀 때가 한 200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갔네요. 그래도 하나당 50만원씩 이상은 남겼죠. 어 그리고 패장비 공격력은 6,000 이하, 5,500 이하 이렇게 막 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이거는 좀 왔다갔다 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000 정도가 딱. 시나리오는 7,000인데 아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까 차라리. 이거 6,000 보고 샀고요. 이거 2,500, 이거 600, 500 이상, 거의 500 이상 보고 생각하고 산 거고 이거는 그래도 한 150까지 나가지 않을까, 200까지. 이거는 나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고 공격력 스코어는 그래도 한 7,000까지는 시나리오 그려서 샀고 패장비 마력은 3,000, 2,500, 3,000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샀고 금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한 2,500까지 생각하고 1,000만원 이하로 샀는데 어 기다리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하면 아, 한 3억 정도 할걸요. 그래도 한 4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샀고 이것도 그래도 3억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한 2.5 이하로 샀던 것 같고 이것도 한 3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것도 2억인가 좀 해서 샀던 것 같아요. 루타비스는 1,000만원 이하로 샀고 2,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장타 물품이고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없어 보이네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이템이 팔렸으면 좋겠군요. 아, 생각보다 이 캐릭터는 별로 없네. 큰 게 아 요새 팔고 있는 물품 대략 뭐 제일 비싼 거는 이 정도 되겠네요. 유익같은가 보다. 그리고 제 걸로 보여주자면은 제가 팔고 있는 거는 240억. 그리고 맹맥 이거 아해가핵 이거 아해가핵 그리고 스펠링 스태프 도미네이트 히아데스 7성 워리어머 두 개 그리고 버서커 2개 그린 펜던트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많네. 비숍으로 좀 넘겨야 되겠다. 무교는 웬만하면 비숍으로 팔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